쉽고 편리하고 재밌는 정원,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. 장미를 유인할 때 벽에다 유인하려고 합니다. 근데 벽에 유인할 때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, 이거 어떻게 유인하지?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벽에 유인할 때 어떤 소품들을 저희가 사용하는지 잠깐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벽에 고정할 때는 이런 피스를 먼저 고정을 해야 돼요. 근데 얘하고 이 아이노트하고 한 쌍입니다. 그래서 얘가 먼저 이렇게 벽에 박히고요, 얘가. 그리고 그 위에 아이노트가 박힌 거예요. 한번 풀어볼까요, 제가? 풀면 아이노트가 있어요. 아니, 피스가. 보이시죠? 피스가 있고, 그 위에다가 너트를, 아이노트를 고정하면 고정이 됩니다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이거 와이어, 이거 코팅이에요? 네, 코팅 와이어. 코팅 와이어.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 코팅이 되어 있고, 얘는 그냥 스탠이죠. 네. 얘는 스탠입니다. 지금 화면상에 구분이 되나요? 되죠. 그래서 요거 뭐 두 개 어느 걸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, 요거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게 스탠 와이어는 좀 미끄러워서 미끄럽기도 하고, 네, 또 많이 또 눈에 많이 띄어서 가격도, 예. 이게 더 비싸요? 네. 얘가? 얘가 좀 저렴한구나. 그렇다. 뭐, 저, 돈의 문제는 아니고요. 이게, 저 벽에 유인했을 때 눈에 좀 덜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 활용하고요. 좀 이따 고정한 다음에 이 담박클도 어떻게 제가 활용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게 큰 벽에 유인을 할 때 그냥 일렬로 이렇게 쭉 해도 되긴 하는데, 세 줄, 네 줄 정도? 여기는 그림을 그리듯이 지금 작업을 할 거라서 약간 이런 모양, 이렇게, 뭐 이렇게 한번 아이볼트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첫 번째 와이어를 끼고 있는데요. 이때 아이볼트 먼저 끼신 다음에, 그건 뭐라 그러죠? 슬리브라고. 슬리브. 슬리브. 이거 전기자재집 가야 되죠. 그 전기자재 가도 되고, 볼트 가게 가도 되고. 볼트 가게. 슬리브를 먼저 끼셔서 저렇게 고정을 합니다. 와이어로 당겨주시고요. 그리고 슬리브를 고정하는 연장이 따로 있어요. 그 뭐라고 불러요? 연장을 뭐라고 불러요? 사실 연장 이름이 몰라서. 그렇죠. 슬리브. 네, 슬리브 찝는 공구상에 가서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. 이렇게 누르면 슬러스 찝어주는, 찝어주죠. 그럼 고정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여기에 아이볼트를 따라서 다시 다음 줄로 갑니다. 근데 보통 그냥 직선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약간 사선으로 하고 있어서,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장미가 여기 벽면을 필 때 그냥 선 따라 쭉쭉 안 피고 약간 사선 따라서 좀 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거 뼈대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유인 작업의 뼈대. 어차피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제가 늘 표현을 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약간 뼈대가 수평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담바클이라는 걸 지금 끼우고 있는데 이걸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, 그거구나.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떨 때 이걸 사용하는지, 아까와 똑같이 슬리브를 한 번, 두 번 이렇게 고정을 먼저 합니다. 그러면 한쪽에 담바클 고정이 끝났습니다. 됐죠? 그럼 다시 얘가 지금 쟤랑 연결이 돼야 돼요. 지금 보이시죠? 요거 연결을 하기 위해서 마저 한쪽을 이렇게 하는데요. 이럴 때 담바클을 최대한 이렇게 벌려놓고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얘를 지금 밀어보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. 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열어서 최대한 멀리 있을 수 있도록 작업을 미리 해놓고 끼우셔야 됩니다. 끼워볼까요? 이쪽도 마저 슬리브를 고정을 하시고, 네, 마저 한 번, 그리고 또 두 번. 자, 그런 다음에 그 선이 다시 이쪽으로 따라오겠죠? 대략의 치수를 재시고 그 상태에서 고정을 힘껏 당기고 1차
당기고 고정을 하겠습니다. 자, 슬립 고정 핀 드릴게요. 손이 가렸다. 이렇게 보이시나요? 한번 또 역시 또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줄이 좀 느슨하거든요. 이렇게 헐렁헐렁한데 이럴 때 조입니다. 조여볼까요? 얘를 조이면 볼트가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. 천천히 보이시죠? 보이면서 이 줄이 점점 땡기니까 당연히 핑핑해지겠죠. 볼까요? 이렇게 아까보다 느슨했는데 이렇게 됩니다. 멀리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약간 수평이 아니라 일부러 뼈대라는 말씀을 드렸죠. 이렇게 현재 제가 몇 군데 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쉽고 편리하고 재밌는 정원 친구 2호입니다. 오늘 두 명의 친구가 와 있어가지고 더 재미있게 카메라가 한번 출발돼. 오늘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파티하는 장소잖아요. 바베큐도 하고 파티하는데 가든하우스 경비는 이렇게 큰 게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출하면 너무 심심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집도 그 집에다 그림 그린다 생각을 했듯이 동네에서 왔을 때 이런 끈으로 묶여서 오기 때문에 먼저 끈을 다 어제 한번 설명드려서 이해되시죠? 네. 네. 다 얘는 쓰레기통으로 갈 겁니다. 볼트를 놔두실 거고요.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거예요. 어제하고 다르죠. 가지수가 많죠.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? 일반인들은 이제 두려워하는데 이럴 때 이걸 먼저 풀어헤쳐서 이 줄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생긴 대로 풀어헤쳐서 어디로 갈지를 먼저 이때 좀 정하는 거예요.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네요 지금. 그렇죠? 네. 나눠지는데 면적이 넓은데 얘를 일로 보낼 수는 없는 것 같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겠죠. 그래서 심을 때 이미 이걸 어떻게 보내야겠다라는 구도를 보고 얘를 심은 거예요 벌써. 그래서 그 전 작업이 한번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심을 때 막 심지 않고 아 모양을 보고 얼로 보내야겠다는 계산하고 먼저 심어야 된다.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얘는 먼저 얘가 일주일이다가 일로 먼저 갈 것 같고 요 나머지 아이들은 따로 요걸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보내도록 그렇게 할게요. 그리고 어제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 장가지들을 나중에 자르게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자르면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하나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남겨두기 위해서 지금은 안 자릅니다. 그대로 보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부터 묶어놔야 그림 그리기가 나중에 되게 쉬운 거고 여기 가까이 한번 봐주시면 이럴 때 두 번 묶거든요. 아까 두번 찍는 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난 다음에 얘를 땡기면 이렇게 놔도 안 움직여요 얘가. 그래서 이렇게 되시죠. 그러면 고정하기가 쉬운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조이면 이게 안 되는데 두번 조이면은 이게 됩니다. 이렇게 아무 때나 조정이 돼요. 그래서 조이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보시면 이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. 이렇게 너무 얘를 막 이렇게 조이지 말아라 이렇게 조이지 말라는 얘기 어제 말씀드렸죠. 그래서 좀 여유롭게 단정하게 이렇게 닦고 나서 얘는 퇴비장으로 막그는 퇴비장으로 가져가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벌써 갈래가 보이죠. 이렇게 몇 개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얘가 가야 할지가 이렇게 그림이 되냐? 저 앞에 정면에서 한번 보실래요? 정면에서 이렇게 상상으로 되긴 하는데 얘가 이렇게 보이세요? 카메라 보이세요? 네. 큰 구도가 지금 보이시죠? 그래서 하면 가장 편안하게 보여야기 때문에 맨 밑에 묶는 것만 하셔도 어제 실습하셨다면서요? 네. 괜찮았어요? 한번 설명 듣고 왔으니까? 도움이 많이 됐어요. 도움이 많이 됐어요? 네. 그러니까 이거 밑에서부터 묶는다는 것만 해도 벌써 그림 확 잡히죠. 네. 약간
어제도 그런 단을 썼는데 공작새 깃털 이렇게 핀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되게 하면 꽃이 없을 때에도 이 유인된 것 그 자체로만 봐도 되게 예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정원을 내가 가진다라는 게 이렇게 가꾸는 시간, 좀 가꾸는 시간들을 즐기겠다라는 게 재밌고 집에서들 작업하실 때는 음악 하나 그냥 틀어놓고 어디서 트리 하나 올려놨는데 걔도 할 때도 음악 막 틀어놓고 집에서 하실 때에는 음악도 좀 틀어놓으시고 작업하시면 더 즐거워요. 그리고 지금 얘도 얘가 제가 지금 일로 데리고 갈 건데 이쪽으로 지금 이걸 안 묶고 가면은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손 작업을 먼저 해놓고 넘어가는 거다.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줄기와 줄기 사이를 몇 센치 정도 끼면 좋다고 했죠, 어제? 대략 한 뼘. 우리 성인 기준으로 약간 한 뼘 정도. 대략 한 뼘이면 20cm 정도 됩니다, 대략. 그 정도 끼시면 적절하더라고요. 꼭 그게 지켜지는 건 아닌데, 대략 기준이 그렇다. 자르고 하실 때는 늘 한 요 정도, 요 정도 길이로 이렇게 자르셔야 나중에 퇴비로 보내실 때 좋습니다. 자르자마자 여기다 쌓아놓으시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. 너무 힘들어.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. 걸음은 언제 하냐고도 많이들 물어보죠. 네. 걸음. 걸음. 걸음도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. 걸음은 제가 언제 하라고 이렇게 말씀, 보통 기준은 368. 3월, 그 다음에 꽃 찍고 난 6월, 네. 그 다음에 8월 15일. 이렇게 세 번 한다. 피기 전에. 예, 그 다음에 꽃이 다 개하고 난 뒤에. 다 6월. 이제 6월. 6월. 그 다음에 8월. 2차 개화를 준비하기 위해서. 예, 그 다음 8월. 그런데, 지금, 6월에 줬다고 해서 얘네가 6월에 바로 먹는 건 아니고 그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거름이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해요.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줬던 거 가지고 먹어요. 지금 줬던 거는 다음에 먹게 돼요.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. 거름을 줬다고 해서 이게 바로 거름이 되는 게 아니죠. 그 안에서. 그래서 이제 거름을 요즘 제가 좀 꽤가 나가지고 원래는 뭐 커피 200g, 골분 100g, 그 다음 깻묵 200g 그렇게 해서 섞어서 여기다 다 처음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고 너무 부엉이가 나빠요. 그래서 깻묵 200g, 골분 깻묵 200g, 골분, 그 다음에 골분은 100g, 그 다음에 커피가루 200g. 그래서 그게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. 영양소대로 향불을 할 때 그 정도 해요. 깨가 나서 이제 좀 해놨습니다. 요즘은 그냥 유박을 많이들 쓰라고 유박을 쓰라고 하고 있고요. 유박도 종류가 많아서. 예, 맞아요. 그래서 성분표를 좀 보시고 성분표 보시고 지금 우리가 했던 그런 정도의 비율로 하시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다 나가서는 이제 아까도 저쪽에서 실험하는 것 때문에 조금 교과서적이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거름도 지금 저희는 약간 교과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게 집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름만 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자라는 그러니까 여기도 워낙 정원이 너무 넓기 때문에 비교적 여기서 나온 부산물만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식물들이 클 수 있도록 한번 거름을 한번 해보자.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름을 한번 안 사용해보자 라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고는 있는데 꼭 맞는 방법은 아니니까 본인이 판단하셔서 저는 그런 목표를 일단 세워서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. 그거 하실 때에는 요 주변에 나 나온 김에 주변에 요 밖을 걷어내시고 걷어내고 요 주변을 파요. 공정사고 이거를 요 주변에 뿌리가 어제 심은 거라고 그러는데 지난 이렇게 파서 전체적으로 판 다음에 여기다 다 뿌려요. 섞은 거를.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덮습니다. 이렇게 덮어요.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얘기하시죠. 야, 이거 여기서 발효가 여섯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. 네. 뿌리에 영향을 미치냐, 안 미치냐부터 이게 뭐 곰팡이가 되냐, 안 되냐,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, 물론
아까 그 세 가지를 미리 다 섞어서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부식이 완된 다음에 하면 더 좋죠. 근데 조금만 좀 복잡하고 힘든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미세하게는 아마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수년 해본 결과 그렇게까지 큰 데미지를 주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든지 어렵게 하는 것보다 좀 간단하고 쉽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이것도 이따가 걸음 이야기 잠깐 하고 왔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요리는 저희가 다 마친 상태고요. 소소하게 몇 개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좀 올려야 되겠네 얘가. 그럴 때는 가까이 한번 와보겠습니다. 여기서 두 바퀴를 돌리시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조금만 강하게 좀 강하게 하십시오. 그러면 이게 안 밀립니다. 안 되죠. 하신 다음에 끝에는 약간 좀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올릴 거잖아요 우리가. 지금 올릴 위치에 그다 살짝 끈을 길게 먼저 자릅니다. 자르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당겨요.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. 또 한 바퀴 더 감으시고 두 바퀴 감았죠?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감으시고 그 다음에 매듭 한 번, 또 한 번, 두 번. 그 다음에 또 끝에도 매듭, 짧게.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있으면 나중에 지저분해져. 자기 성격에, 그러니까. 정해진 건 아니니까. 얘도 붙이는 게 더 나을까요? 그죠? 자르는 것보다 여기가 공간이 좀 있으니까 아까우니까. 코스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목표라. 한 번. 두 번. 한 번.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Y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묶으셔도 땡겨져요. 똑같이 어느 정도 대나 보시고 다시 한 번, 두 번. 그 다음에 한 번, 두 번, 이렇게. 그래서 어제 박티가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. 영상에 안 담기는데, 이 줄이 이제 그러면 얼마나 가냐, 이런 질문을 어제 해주셨었잖아요. 되게 좋은 질문인데, 영상에 안 담겨서. 이 줄이 막근이 뭐 한 2년 이내에 사가요. 2년 정도 정도 되면. 그러면 어떻게 되냐, 그러는데, 내년은 이게 뼈대가 잡혀있기 때문에 조정을 잘 안 하실 건데, 그 다음에 가면, 아, 이거 다시 재조정하고 싶은 수형이 됩니다. 얘가 자체가. 그래서 그때는 일부 다시 또 묶어줘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. 근데 수고라고든 재미겠죠. 그래서 이 끝만큼 더, 아니면 철사 막, 지철사도 있고 막 그런데, 지철사는 얘를 파고 들어가거든요. 얘가. 그래서 좀 경관적으로도 얘가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가장 좋은 소재다. 가격 대비도 그렇고 요 소재를 많이 쓴다.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거의 다 마치는 것 같습니다. 끝까지 이거 다 보시느라고 애들 쓰시는 분. 재밌게. 정보도 있어지만, 재미도 있어야 돼서. 그런 또 친구하고. 유인할 때, 뭐, 어디든지 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걸면 되니까, 뭐,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. 좀 그게 나쁘면 상관없죠. 이거는 지금 열매 한번 빨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보세요. 빨개 있지, 그렇지? 중가지, 중가지도 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멀리서 한번 좀 보시죠. 뭐 어느 정도 됐는지.
있어. 아까 첫 화면에 다시 돌아가보시면 물티 이렇게 있었는데 네. 우리가 이걸 풀어서 뼈대 잡는다. 뼈대 잡아서 어느 정도 보내야 될지 한다. 가장 오늘은 여기서는 또 가장 메인이 되는 얘가 하다 보니까 얘부터 메인을 잡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오늘은 장미를 벽에 유인하는 방법, 그저께는 매티스에 하는 방법, 벽에 하는 방법. 이렇게 오늘 이 현장에서만 세 개의 장면을 유인하는 방법을 갖고 가는데 도움이 되셨어요? 네. 재미난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.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. 친구 재미있네. 시작할 때. 안녕. 안녕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